뭐라고 쓰셨습니다. 지금 마이크 코리아님이 웨스페 호재가 뭐였죠? 이렇게 물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폴 엘님께서 캔버라 정치인들은 한국보다 훨씬 하수들인 듯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 그랬던 것처럼 실업률 올라가면 마스터 빌더 어소시에이션 같은 토운족들한테 로비 받고 삽질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는 단순한 수준의 정책밖에 안 나옴. 유니버셜 페이먼트 재난지원금도 한국이 훨씬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게 지역 상품권으로 나눠 주었고 하셨습니다. 네, 폴 엘님은 호주는 저축률만 올림 이 불경기. 아, 저 일부 동감하고요. 지금 실제로 저축률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호주 이쪽 정치인들도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 그리고 재밌는 거 지금 또 하나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무슨 기사냐면 지금 센츄럴 스테이션에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정부가 아주 그 획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센츄럴 스테이션 주변을 호주의 실콘밸리로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지역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네. 25만 스퀘어메터. 그약 6km를 이쪽 부분에 부지를 확보를 하고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쪽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주 최대의 IT 기업이라고 하는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 자선 선생이 많이 언급하고 굉장히 우리 그 커가는 친구들이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돼 있고, 그래서 이 아틀라시안이 거기 헤드쿼터를 그쪽에다가 탁 자리를 잡아서 있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빌딩을 짓는데, 빌딩에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빌딩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와서 일을 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모든 IT나 이런 실리콘밸리에 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쪽에서 정보를 교환해서 발전을 시키겠다 그러면서 뉴사우스웨일즈 주 정부가 지금 거기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까먹었다. 제가 이걸 적어놨었는데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네. 4차 산업 투자인가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4차 산업을 대비해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정부가 지금 요번에 발표를 하고, 뭐, 아틀라시아가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고, 이래서, 새로운 얘기인가 하고, 막 서치를 해봤더니, 이게 작년에 벌써 있었던 얘기더만요. 작년에 이미 계획이 됐었고,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확정해서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이미 발표됐던 뉴스인데. 근데 그쪽에 모아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 개인적으로 또, 이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 가지고 또 뭐라 그러죠, 지금. 뭐 사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저도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지금 실리콘밸리가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면서요. 집값이 너무 뛴 거예요. 그 집값이 너무 뛰고 이제는 예전 실리콘밸리하고 다르게 요즘 온라인이 너무 발달하면서 안 모여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비싼 실리콘밸리에서 빠져나와서 LA 쪽이나 이쪽에 와서 자리를 싼 곳에다 자리를 잡고요. 모든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뉴사우스웨일즈 정부가 또 이렇게 중앙에 그 복잡해 미치겠는 그 센츄럴 스테이션 주변에다가 그 스타트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 토건 산업 아닌가? 토건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하고요. 근데 좀 이게 좀뭐 이거 뭐지 이거?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기사를 보면서 그 새로운 일을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고 너무 좋은 일이긴 한데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뭐 이게 실효성이 좀 있겠나 싶긴 하고요. 4,000명이나 거기다 모아놓으면 어우 출퇴근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출퇴근을 아 저로 진짜 뭐 지금 여기 쓰셨잖아요.
하필이면 센트럴요. 시드니 외곽에 하면 좋을 텐데요. 하고 셰어 아트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백스님께서는 아틀라시아는 지라, 컨플루언스 등 에자일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아틀라시아는 일반 대중적인 저거 아니고요. 대중적인 소프트웨어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이 코퍼레이션 할수 있는 그거를 중개해 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 뭐 장난 뭐장 근데 매출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4천 명의 직원을 근데 네, 어쨌든 네 이거 좀어폴 엘님께서 하수들 맞잖아요 하셨습니다 지금. 그래서 얘네들 생각을 왜 이렇게 하지? 네 지금 셰아트님께서 현재 IT는 재택근무 거의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아틀란티안의 그 창업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호주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대요. 그런 IT 수준,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는, 솔직히 제가 이제 그쪽 IT 좀 출신이긴 한데요. 코딩하는 거는 저희들이 그 막노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막노동. 네. 그런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필리핀이나 그죠? 인도나 이런 데서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베트남이 요즘 뭐 어릴 때부터 애들 코딩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시안의 창업자가 호주에서 구하기는 힘들고, 뭐라 그러죠? 그, 베트남 이런 데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IT는 재택근무가 완벽하잖아요. 그럼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일 시키고 결과만 받으면 되죠. 우리 자손 선생 같은 경우도 일을 어떻게 하시냐면, 요즘 그 제로 같은 소프트웨어가 지금 그 클라우드 시스템 아닙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해서 클라이언트 가서 제로 같은 거 셋업 다 해놓고요. 다 입력하시라 그래요. 그럼 다 입력하면, 필리핀에 있는 그, 뭐 자손선생 회사가 이렇게 멀티, 그, 뭐라죠? 다국적 기업이니까. 필리핀에도 사무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필리핀에 있는, MBA 나온 친구들을 여기 웨이지, 일단 초급 웨이지를 줘도 MBA를 쓸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있는 친구들이 그걸 다, 초벌 작업을 다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자손선생한테 던져주면 자손선생이 딱 보고 결과를 가지고 클라이언트하고 상담하고 뭐 이런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인데 그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그쪽에다 다 때려넣겠다. 물론 거기는 대학교가 있고요. 이제 아틀라시안이 들어가서 기업이 있고, 그럼 스타트업이 있고, 정부가 거기 관공서들이 거기 몰려 있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조금 뭐 시너지 효과가 있긴 한데, 근데 이렇게 그 주변을 다 틀어가지고 뭘 만들어서 뭐 입주시켜서 뭐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좀뭐 그렇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한 주간의 뉴스를 준비한 거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거를 만들지 못해서 저 그거는 다음번에 또뭐 언급하시거나 뭐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걸 통해서 채팅창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네. 장태일님께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하시고요. CYJ님 68명 있다고 얘기하셨고, 폴 L님께서는 9월에 모기지 홀리데이 연장될까요? 아, 지금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9월 달에, 근데 지금 재무장관이 지금 그 라이브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요. 오늘 오후에 있었습니다. 라이브 인터뷰를 했는데, 세븐뉴스에서. 이분이 뭐라 그랬었냐면, 오늘 그 재무장관,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은행의 대표들이 다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고 합니다. 상의를 했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진 않았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런 팬데믹 현상으로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처해지는 상황에서 은행이 서포트를 했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데도 은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은행이 서포트를 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정확하게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할러데이 연장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모기지를 얻으신 분들은 굉장히 힘이 드실 거예요. 계속 이자가 붙어 나가거든요, 이사는. 그래서 나중에 이게 할러데이가 딱 끝나는 순간 본인이 갖고 계시던 잔고보다 갚아야 될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아마 부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뭐 할러데이가 된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은 낫겠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자, 네, 창리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69명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카 러브님께서 열심히 잘 봤습니다 하셨고요. 창리 항상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참깨님이
좋아요 누르세요 하셨습니다. 항상 들어오시는 분보다 좋아요 숫자가 적습니다. 눌러주시고 보시는 분보다 좋아요 숫자가 적은데 좀 눌러주시고요. 본인 페이스북 하시면 좀 공유 좀 해주시고요. 네, 시드니 콘님 월요일 주식 개방 날 텐데 주말에 미리 명장으로 마음 좀 달리겠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 가지 지금 꺼내려 그러다가 자꾸 말이 늘어나는데. 지금 경제방송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아무래도 호주는 W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W자 반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3월에서부터 한 달 만에 바닥을 쳤고요. 그 위에 지금 회복이 됐는데 미국과 한국에 비해서는 지금 한 뭐 좀 부족하죠. 한 3분의 2쯤 되나요? 아니면 5분의 3 정도 지금 커버가 됐는데 다시 이게 지금 살짝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 어려워. W가 되면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어쨌든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좀 주의해야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호주는 다른 데 비해서 돈을 많이 풀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금 오른다 그러잖아요. 돈이 풀리니까 그쪽으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올라간다 그러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돈을 풀었더니 지금 부동산 시장은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고요. 왜냐하면 실업자들이 생기니까 이게 막 뭐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으로 몰리는데요. 주식시장으로 몰리는데 주식시장에 초보 지금 주식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시장에 조금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문가가 나와서 뭐 거의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스튜핏한 짓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호주에 계시는 우리 교민분들도 주식 투자를 좀 해보다 보면 호주에 대한 이게 보시는 이 시각이 굉장히 넓어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식 투자를 조금씩 해보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호주 경기를 일으키는데도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 뭐 ETF 같이 지수를 가지고 투자하는 쪽에다가 투자를 좀 해서 왜냐면 맨날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거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데 뭐 그래서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ETF 같은 거 좀 우량 주식에 사다가 던져놓고 좀 기다리시면 몇 년 지나면 상당히 많이 올라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백스님 쌍바닥 상승이라 그러면 상승력이 더 좋은 게 아닌가요? 근데 쌍바닥이 아니고요. 이게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떨어질 때 상당히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떨어졌다가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졌다가 이게 쭉 끄어버리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제가 뒤에 또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재밌네요. 의견도 제가 듣고 또 월요일 주식 개박살 날 건지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드니 코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알죠. 네, 주식 안 떨어져야 될 텐데요. 그죠?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정근 가시기 전에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끄기 전에 뭐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요.